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시장 투자 집계를 보면요. 일단 매매 종합이 개인들이 팔고 오래간만에 매도로 돌아섰죠. 그렇지만 뭐 아직도 개인들의 투자 예탁금은 지금 44조 6천억 정도로다가 아직도 아주 굉장합니다. 거기다가 좋았던 것은 제가 연기금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연기금이 오늘 2,400억을 사주면서 상당히 지수를 끌어올렸죠. 그동안에 열심히 팔던 금융투자가 도와주면서 개인들은 오히려 차실현 나갔고요. 연기금이 도움을 줬습니다. 자, 그래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지금 역대 1위로 지금 오래간만에 지금 가장 강력하게 1768호 코스피 매수하듯이 매수하면서 오늘 종목이 상당히 멋지게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의 이번에 그 3월 수출이 예상보다 감소세가 로이터 통신이 예측한 거에 14% 마이너스 14% 작은 6.6%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4월달 수출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중국 수출도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해줬죠. 한번 보겠습니다. 001을 보면 역시 어제 떨어진 것만큼을 올라와서 상당히 이쁜 모습을 보여서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그대로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박스권을 만들다가 그죠?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그죠? 그죠? 한번 보시면 참 재밌죠. 이런 걸 보면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또다시 박스를 만들고 어떻게 써요? 여기도 지금 박스를 만들고 있죠. 잘 보시면 정확하게 박스를 만들고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닥을 치고 나가면서요. 저는 뭐 저희가 여기서 지금 매수를 가담 시작했는데요. 첫날 조정 받고 나서 매수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박스 돌파 나가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 목요일을 한번더 강하게 돌파 나가준다면 조금 더 쓰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강하게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연기금이 지수를 주장하면서 또 5G에 대한 지금 기대가 상당히 크다. 정부 정책 이하, 그죠? 기관과 외군이 쌍거리로 굉장히 매수를 강력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삼통신 말고요. 한번 삼통신도 한번 살펴볼까요? SK텔레콤, 그죠?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그죠? LG유 플러스. 이렇게 삼통신의 주가는 이렇게 심은데, 그나마 LG유 플러스가 제일 가장 강하지요.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LG유 플러스였는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신 장비 지들은 어떠냐? 이노 와이어리스. 엄청나게 나갔죠? 이노 와이어리스가 벌써 신고가를 거의 다 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신고가, 전고점 돌파 나갔죠? 역시도 신고가 엔진을 갔고, 또 RFHIC도 마찬가지입니다. FHIC 얘도 역시 이번에 증폭기 개발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의 개발을 조금 이제 다른 다이아몬드 기준으로다가 증폭기 개발한다고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만 그것이 상당히 성능이 4배 이상 강하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KMW 역시 얘도 증폭기 만드는 회사인데 상당히 강하죠. 오늘 전체적으로 5G 장비주들은 대체적으로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강하게 나갔고 그 다음에 OE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5G 종목이 가면서 쌍꺼리로 전부 샀다는 거죠.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장비주가 상당히 강하게 나갔다. 이렇게 보시고 아마 정부 정책과 관련하고 또 5G가 아무래도 그 각국 정부의 이 경기 어려운 것을 부양 정책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 5G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또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자율자동차 시행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크죠. 그러면 여기 하는 5G 장비주는 당연히 앞으로 더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것을 잘 들고 가야 된다. 그죠? 이것은 그래서 당연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강력하게 보유함으로써 여러분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핵심은 그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어떻게 해봤냐면요. 테슬라가 오늘 그 차트를 보면 강력한 급등을 가져왔죠. 지난번에 이 전기차를 갖다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 테슬라의 급등이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도 또 떨어졌다가도 강력하게 이번에 61선을 돌파하는 그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테슬라가 전기차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오늘 전체적으로 급등했는데요. 그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쌍꺼리로 전부 다 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양극재 만드는 기업,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죠? 그 다음에 쌍꺼리로 전부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M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요.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쌍꺼리로 매수한 종목은 이런 거다. 물론 이제 어제가 이제 핵심 됐던 것은 코오롱에 코오롱이 오늘도 상한가 갔나요? 코오롱이 그 TCG니 이제 그 인보사에 대한 임상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제기하면서 TCG는 이제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지 그렇죠?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역시 코오롱이 강하게 나갔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죠. 자,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더갈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응해서 가야 될 것은 그럼 뭐냐? 자, 이제 업황이 바뀔 겁니다. 시장은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펀더멘털이 바뀌어서 종목들이 새로운 쪽으로 그럼 이제 요즘 가장 이제 핫하게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셀트리온이 그 4단계 지금 4단계 정도의 항체를 갖다가 선정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체 치료하고요. 또 하나는 혈장 치료가 있는데요. 항체 치료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그 항체 반응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코로나 환자가 거기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에 극복한 거에 있어서 이제 항체를 갖다 추출해내서 그것을 치료제 개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뭐냐면 혈장 치료라고 그래가지고요. 완치자의 혈액에 도움을 해서 확보가 어려운 반면에 혈장 치료제는 지금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녹십자하고요. 그다음에 녹십자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 거기에 이제 꽈 딸려서 뭐 유니온제약이라든지 시노팩스라든지 나노엔텍 이런 종 기업들이 이제 혈장 치료제라 지금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오늘 발표한 얘기는 그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바이러스 치료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그러냐면 치료제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기존의 동물 치료제로 다 동물한테 실험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면 그걸 건너뛰어서 바로 사람들한테 임상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런 그 속전속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본하고도 이제 녹십자인가요? 그 다음 셀트리온은 또 어떤 일을 또 벌리나요? 또 다시 그 이제 혈장 치료 항체 치료제로다가 만약에 그 7월 달에는 최소한 임상 실험을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악재가 하나 나온 것은 그겁니다. 인도에서 이번에 새로운 그 바이러스가 변이가 됐다. 변이가 된 바이러스가 발견됨으로써 이게 빨리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어쨌든 셀트리온은 이제 질본과 코로나19제 치료제 최종 항체를 선정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무력화할 수 있는 후보군을 국내 기술로서 38개 중에서 확보를 했다. 이렇게 나온 얘기고요. 그럼으로써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뭐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 예상은 오늘 발표한 걸 보면요. 금방 되는 건 아니고 내년 초까지 오늘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그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정부 쪽에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범정부가 지원해서 정부에서는 백신은 내년에 출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는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대 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대본에서 일단 치료제를 신속 개발하기 위해서 연내 치료제 가능한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 약물의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서 약물 재창출 임상시험을 신속 지원하고요. 확진자의 혈액을 활용한 항체 의약품, 혈장 치료제 개발 등을 지금 계속 추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혈장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셀트리온이고요. 혈장 치료제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는 기업은 녹십자라는 걸 아시고, 그것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이 투자에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그죠? 녹십자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오늘 떨어졌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물론 유료원들은, 우리 유료원들은 끊임없이 이런 것을 사서 매수해 가고 있고, 중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을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대본에서 치료 항체 의약품의 경우는 국립보건원과 제약바이온 셀트리온 기업이 공동 연구 중에 있고요. 혈장 치료제는 일단 녹십자하고 혈장 치료를 이것을 다량의 혈액이 확보되는 경우 2, 3개월 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게 혈장 치료는 이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됐다가도 완치한 사람의 혈액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이용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완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가 담긴 혈장을 분리해서 마치 수혈하듯 환자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녹십자 얘는 녹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요. 네. 완치된 사람에서 항체를 발굴해내서 그걸 다 치료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혈장 치료제라고 그래갖고요. 혈장 치료제. 요거는 이제 녹십자죠. 예, 요것이 뭐냐면 그 완치된 사람의 혈액 중에서 그럼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많은 혈장 치료의 약점은 뭐냐면 완치자의 혈액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혈장만 분리해내 가지고 그 환자에게 갖다가 주입해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얘는 그 많은 피를 요구하는 거죠. 그 완치자들의 피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완치자들의 전부 다 뭐죠? 혈액을 갖다 채취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두 가지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 간 다음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이기는 길, 그래서 확보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기는 길이 두 가지에 지금 길을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항체 반응이 38가지를 확보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혈장 치료가 어렵다는 것은 역시 치료한 환자들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류한 혈장만을 갖다가 환자에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에 투자해서 어떤 쪽으로 갈 거냐.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지금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서 그죠?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코스닥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코스닥도 지금 60일을 돌파한 터가 다시 내려왔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한번 장을 또 보겠습니다. 0021을 보면 대형주고요. 003, 예. 중형주는 이미 벌써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소형주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202 백종목이고요. 203 중형 미들이고요. 204 소형주다. 코스피에서 보면은 역시 중소형주가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지만 대형주는 아직 가지 못하고 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안타까운 것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자, 삼성전자에 올인하지 말자. 차라리 그죠?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는 방법을 취해야죠. 자, 저점에서 제가 그랬죠. 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가 올라갔나요? 3월 19일이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 수익률이 14%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뭘, 원익 IPS를 한번 사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14%? 원익 IPS 3월 19일이 어제 이거죠? 예, 3월 19일 이거인데 지금 32%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투자할 것이냐.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 주죠. 유니테스트도 지금 3월 19일 이후에 얼마 올라갔나요? 예, 46%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요? 거의 20조 가까이 투자한 주 1등 종목이 누구냐면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서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중소형주가 가는 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더 사시고, 물론 가격의 변동성은 있지만 그렇게 매수해 간다면 여러분이 더 훨씬 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안타깝죠. 좋은 종목 사라고 그러면 전부요. 주도주 가는 종목, 진짜 우리 최근에 두루션도 보면 5G 장비주가 그렇게 나가는 동안 한 주식도 없어요. 자, 이건 뭐 이노와이러스 이건 엄청나죠. 이렇게 신고가를 그냥 급등 나가서 뭐 떨어진 게 있나요?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얘는 그냥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런 종목은 한 개도 없더라는 거죠.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어파인 가지 못하는 보험주만 잔뜩 들고 있습니다. 한화, 손해보험, 무슨 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 삼성화재 그죠? 또 갖고 있는 걸 보면요,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런 보험주, 롯데손해보험 참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죠? 롯데손해보험 그 다음에 또뭐뭐 갖고 있나 건설주들이 안 가고 있는 건설주들 잔뜩 있죠 무슨 예 그런 종목들을 지금 갖고 있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뭐가 업종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업종 사이클이 변모를 해서 그 종목이 최소한도 여러분이 지금도 이제 반등을 하지만 이꼭 기억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했다가 조정하고 갈때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재상승으로 갈때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시장 조정이 끝나고 상승할 때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낙폭과대 종목을 반등해 주죠. 당연히 낙폭과대 반등을 해주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키 맞추기를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 손실 난 거에 대한 반등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올라가냐, 펀더멘털이 좋고 재무 정보가 튼튼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죠? 좋은 종목이 멀리 가는 거예요. 부실 종목은 단기 급등했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지만 좋은 종목은 꾸준히 가서 여러분을 갖다 큰 수익을 주는 종목들인데, 그런 걸 살 수 있는 눈을 빨리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 걸 키우질 않고 그냥 업황이 그냥 가지도 않는데 그냥 그죠? 단순히 그냥 싸다는 이유로 그냥 사가지고 부실 종목 저 밑에 떨어져 가는데, 지금 급등해서 반등한다 그래도 여러분을 본전 찾아올 때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럼 키 맞추기가 끝나고 나면 역시 좋은 종목이 또 나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기업을 보는 눈. 자, 지금 당장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의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럼 그것이 만약에 실적이 개선되면 누가 갈 것인지, 그런 것을 여러분이 판별해보고 좋은 종목이 업황이 변하니까 그런 종목에 매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은, 그죠?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황이 가는 종목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요, 그냥 추천주만으로 매진하고, 그죠? 차트로다가 부실 종목 매수해서 안타까운 일들은 너무 많이 벌립니다. 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피터 렌치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뭐 그죠? 뭐 전문가마다 달라서 어떤 분은 뭐 그죠? 차트가 최고다, 수급이 우선이다, 그죠? 이렇게 각각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어떤 분은 수급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소리 맞으세요, 전문가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든요, 어떤 원칙. 그러나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돈 벌 수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죠? 차트로 가야 되나요? 수급으로 가야 되나요? 수급의 원인을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요? 이걸 생각해 봐야죠. 수급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 어떻게 해요? 성장 속도가 높아지고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뭐 재료 어떤 게 우선이냐, 재료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수급이 우선이다, 아니면 또 차트가 우선이다, 각각 다를 수 있죠. 그러면 템플턴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에서의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에요. 기업의 이익이 나는 종목을 사서 들고 가면 여러분이 실패할 확률보다 이길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피터 린치도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다.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매수하는 능력, 그래서 기업 분석 없이 그죠? 추천주만으로 여러분이 목매게 되면 결국 오래 기다리지 못하다. 그래서 피터 린치 세 가지 조언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큰 돈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지만 여러분은 시간이 무한정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시장은 여러분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은 투자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도주를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한 거고, 세 번째가 기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지, 이익이 계속 이런 늘어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단기로 매도하고 수익하고 그런 것도 뭐 수급이 들어와서 오늘 자르고 내일 수급이 들어와 내일도 빠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죠?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식 투자 성패 결정하는 기업의 이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이익은 볼 생각도 안 하고 차트만으로 뭘 다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결국 상장 폐지가 되거나 또는 감자 7대 1 감자를 주식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고요. 여러분이 그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는 반드시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앞으로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건지 미래 수익이 어떻게 증가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서 투자한다면 실패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행복 투자를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뭐 아파트에서 방송 소리가 많이 시끄러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하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